그래서 이제는 우리 40대 그런 어머니들 아버님들은 너무 좋아하세요. 아, 경치. 근데 이거를 네. 막 20, 30대한테 쓰세요. 그쵸 그쵸. 뭐. 네. 이러면 이제 그 판매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뭐 썸네일도 그렇고 상세 페이지도 그렇고 어쨌든 이게 다 이제 글자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네. 뭐 문구라고 하죠. 이 판매에 있어서 작가님이 이제 체감하는 이 판매 문구를 어떻게 짓느냐의 힘. 맞아요. 이거 얼마나 영향력이 큰가요, 이게? 엄청난데요. 네. 제가 어제도 좀 예를 들었던 네, 건데 한번 네, 예를 들어볼게요. 네, 네. 양발이 세 켤레에 3,000원입니다. 네. 이거랑 네. 단돈 3,000원에 세 켤레. 네. 어떤 게 후킹하세요? 두 번째가 훨씬 낫죠. 네. 네. 굳이 막 주어 서술어 막 이런 거 다 안 해도 돼요. 그냥 딱 제가 저도 배운 거예요. 제가 네. 뭐 이걸 노하우다 뭐 이렇게 말하기가 조심스러운 게 저도 네. 책을 읽고 자기 개발 진짜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근데 숫자를 넣으면 더 강력하대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숫자를 충분히 활용을 하고 네. 그리고 제가 소속되어 있던 곳에서는 판매했던 마켓은 약간 어머니들이 홈쇼핑이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홈쇼핑에서 완판됐던 상품이다 하시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홈쇼핑 완판 신화를 가져왔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네. 언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책 제목도 월 매출 2억 숫자를 후킹하죠. 네, 후킹하죠. 네. 당연히 이게 되게 조심스러운 네, 게 네. 제가 혼자서 팔아서 월 매출 2억을 달성했다 이게 아니라 그건 책을 읽어봐야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책을 네. 읽어보시면 어떻게 해서 네 그렇죠. 책을 꼭 읽어보세요. 네. 어째 거짓은 아니다. 네 거짓은 아닙니다. 네. 네. 작가님이 좀 주로 선호하는 자주 쓰는 뭔가 판매 워딩 뭐 이런 것도 있으신가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 상품 소싱하면은 한번 팔고 말거 소싱 안 해요. 오, 네네. 왜냐면은 저는 이 회사랑 오래 가고 싶어요. 그렇게 진정성 있고 상품의 네. 퀄리티가 보장이 돼야 되는데 네. 그래서 뭐 몇만 개 완판 신화 또는 네. 그러니까 팩트가 있어야겠죠. 며칠 기준에 의해서 네네네. 어떤 데이터를 제공을 해드려야 되고 또는 그런 정확하게 제가 믿을 수 있는 워딩을 넣고 싶은데 네네. 홈쇼핑 완판 신화 숫자 네. 오감 네. 아삭아삭 뭐 이런 거. 네. 그럼 이제 약간 형용사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하나 보죠? 상세 페이지에 그런 거를 좀 넣어드리고 네. 숫자 많이 넣어드리고 그런 거 있으세요? 저는 제가 느낀 건데 뭐 A부터 Z까지 다 쓸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남성용 로션을 판매를 했을 때 그 상품의 소구점은 회사에서는 수통 모양이니까 수통을 좀 강조해달라 그러셨어요. 그 제조사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여자가 수통이 공감이 갈까요? 안 되죠. 결혼 혹시?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네. 결혼하면은 남성 제품 와이프가 사잖아요. 네. 근데 저한테 수통 모양의 남성용 로션입니다. 사세요 하면 안 살 것 같아요. 그쵸? 그러네요. 저는 맞아. 군대를 간 적이 없어. 그치. 내가 수통의 네. 추억이 없는데. 그치. 그러면은 저는 이걸 딱 봤는데 향이 와. 미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자가 더 좋아하는 로션. 향이 미친 로션. 야. 그리고 혹시 작가님 끈적이는 로션 좋아하세요? 아니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죠. 딱 발랐더니 금방 드라이한데 촉촉해. 예. 그러니까 끈적임이 덜하거나 뭐 이런 강조할 거를 좀 넣는 거죠. 야. 아, 다르다 진짜. 그러니까 야. 타겟이 누군가 어느 시장에 판매할 것이냐 이거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이제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이제 물건을 산다는 것은 이제 불안한 요소가 많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의심도 많이 하게 되고 이런 의심이 많은 고객들의 마음을 역으로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거는? 예를 들어 네. 제가 치약을 판매했을 때예요. 네. 근데 그 치약이 안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머니도 궁금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솔직히 브랜드 다 말해도 돼요? 네, LG생활건강? 네, 네. LG생활건강에 판매되고 있는 치약이 얼마나 많아요? 시리즈? 그렇죠. 엄청 많죠. 뭐 페리오 뭐 이런 거. 그렇죠, 예. 그걸 어떻게 이겨요? 못 이기죠. 못 이기죠? 네. 그러니까 고객이 불안해한 것을 역이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안정성 인증을 받았으면 안정성 인증 받았다 상세 페이지 넣어주고 FDA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발음이 좀 이상했는데 네, FDA FDA 네. 네. 그런 것들 딱 마크 넣어주면 아 이거 인증 받았네 안전하네 고객의 불안한 마음을 헬스업 인증 받았으면 헬스업 인증 받았다 건강기능식품이면 광고 심의필 이미지 딱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게 오히려 더 셀링 포인트가 되는군요. 이게 네. 그 의심이 내가 확실하다고 한다면은 그거 오히려 정확히 내세워주면은 더 구매를 부추길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네. 어떤 브랜드 제품을 가져왔는데 뭐야 이거 그거 아니야?
저희는 뭐 ST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짭 아니야? 이런 경우 있잖아요. 예. 그럼 본사에서 직접 네. 물건 내렸습니다. 아니면 본사 아 그렇게 표현을 딱 하시는구나. 네, 왜냐면은 이거는 정품인데 내가 숨길 이유가 없잖아요. 그쵸. 야 정확하게 그 이제, 말하면 될 것 같아요. 팩트대로. 그 이제 소비자의 언어라는 표현을 써주셨더라고요. 네. 이 소비자의 언어라는 거는 뭔가요 이게? 아 이게 제가 진짜 뼈저리게 느꼈어요. 네네. 예를 들어 네. 저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는 필리핀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말이랑 영어를 좀 섞어서 네네. 쓰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면은 네. 예를 들어 제가 비계를 팔았다고 칩시다. 네네네. 그러면은 저희 고객은 뭐 40대에서 50대, 60대 소비자인데 이 필로우 너무 좋아요. 필로우가 뭐야? 필로우 뭔지 모르지. 그죠? 네. 그러면은 안 되니까 네. 그거를 되게 중요해요. 어떤 고객한테 팔 건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 고객이 쓴 언어를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제는 우리 40대 그런 어머니들, 아버님들은 아 경추백에 너무 좋아하세요. 아, 경추백에? 경추백에? 아 진짜 그 40대, 50대 언어도 아니고 진짜. 그쵸. 예, 네, 예. 근데 이거를 네. 막 이 30대한테 경추백에 쓰세요. 그쵸. 뭐, 예. 이러면 뭐 다르네 진짜. 네. 그런 이 30대라면은 뭐 이렇게 체형을 잡아줄 수 있게 뭐 숙면이 보장이 됩니다. 꿀잠, 뭐. 꿀잠 네, 보장. 예. 이런 워딩을 써야겠죠. 오, 다르네요 진짜 이게. 네. 그 상품의 장점을 오감으로 느끼게 하는 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제가 진짜 뼈저리게 느꼈는데. 네. 제가 한 번은 찜닭이나 뭐 떡볶이를 판매를 한 적이 있어요. 예. 근데 예를 들어 그런 간식류 이런 것들은 언제 먹고 싶으세요? 밤에. 네. 야식 때. 야식 때. 예. 근데 그거를 그냥 이미지로 봤다랑 동영상으로 막 지글지글 끓고 예. 있어. 그쵸? 예. 그래서 제가 비 오는 날인데 네. 아, 저희 디자이너분 되게 고생하셨어요. 비가 엄청 많이 오는데 네. 제가 집에서 캠핑 용품을 갖고 온 거예요. 예. 브루스타 갖고 오고. 네네네. 브루스타 좀 표현해 건데. 네. 그래가지고 비 오는 날 막 파 썰고 예. 예. 그 대신 상품에 꼭 해줘야 돼요. 이게 대구성의 아, 빵 뭐 이런 표현을 꼭 해줘야 돼요. 왜냐면은 여기에서는 이 양파가 있었는데 그쵸, 실제로 양파가 없냐 네네 그렇게, 그러니까 재구성했다 뭐 이런 아, 그 워딩이 있어요. 딱 사용하는 아 별도 뭐 이런 거 네네 뭐 촬영된 아무튼, 이미지입니다 무슨 이미지 하고서는 그래가지고 비 오는 날 막 추워 죽겠는데 팍 썰어 올라가지고 이제는 막 그렇게 해서 닭볶음탕을 판 적이 있죠. 와, 잘 팔렸어요? 어땠어요? 반응은? 좋지는 않았어요. 왜 안 좋았을까요? 제가 요리를 못해요. 아. 맛없게 좀 찍었나? 네, 그런 아, 그럼 먹는 것까지 촬영하신 건가요? 아니면 만드는 것만 촬영하신 건가요? 만들고 지글지글 끄는 장면을 까지만? 촬영을 해서 그 동영상을 썸네일로 썼어요. 그렇게 해서 하시는 것도 있고 네. 아니면 이제는 업체에서 주는 상세 페이지 그대로를 해서 그렇게 하는 적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반응을 봐요. 첫 번째 했는데 GIF가 반응이 좋으면 GIF로 판매를 하고 아니다 상세 이미지가 낫다 하면 이미지로 판매를 하고 그러니까 저도 다 맞다는 없는 것 같아요. 다 경험을 통해서 소비자 반응 보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할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맞아요. 네. 좀 그런 분들 위해서 좀 잘 팔리는 상세 페이지 만드는 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잘 팔리는 상세 페이지를 만들고 싶다 그러시면 네. 늘 말씀드리지만 많이 네. 보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네. 육아맘 타임으로 처음에 회사 입사했을 때 10시부터 5시 근무였어요. 네네. 근데 10시부터 5시까지 근무를 하려면 네. 제가 저희 남편이 새벽 4시 반에 출근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때 같이 일어나서 남편은 가지만 핸드폰을 봐요. 핸드폰을 봐서 오늘 이 상품이 좋을 것 같아. 내 고객한테는 이거 하고 싶어 하면 URL을 계속 이렇게 저한테 남겨놨어요. 오, 네네네. 근데 제가 그렇게 남겨놓는다고 그 제품을 다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발품, 손품 엄청 팔았어요. 네. 그렇게 해서 상세 페이지를 계속 보다 보니까 아, 이 음식에는 이런 이미지가 부각되는구나. 그리고 이 음식 배경에는 뭐가 필요하구나. 이런 걸 좀 알게 되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발품 팔고 손품 팔고 해서 그렇게 많이 보시면 되고 두 번째 네. 타겟 네. 내가 판매하고 있는 그 시장의 고객들이 육아맘이냐 네. 아니면은 뭐 어르신들이냐 아니면 뭐 청소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 따라서 트렌드하게 이게 좀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타이밍 잘 팔리는 상세 페이지 백날 만들었는데 열심히 만들었는데 네. 갑자기 뭐 명절이야 그쵸 네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제 잘 팔리는 상세 페이지, 그러니까 잘 만든 상세 페이지를 좀 어떻게 찾아요, 좀?
이게 좀 어떻게 선별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아. 네. 리뷰. 리뷰. 그냥 딱 직관적으로 봤을 때 클릭률이나 리뷰 이런 걸 볼 수 있잖아요. 리뷰 많은 순으로 정리를 하나요 그럼? 아,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잘 팔리는 상세 페이지는 MD가 정말 잘 알거든요. 기똥차게. 네. 네. 그러면은 제가 벤치마킹 할 곳을 미리 정해놔요. 난 살림, 리빙, 육아템 하면은 살림에서는 어느 채널, 육아에서는 어느 채널 이렇게 해서 딱 정해놓고서는 몇 시가 그 회사마다 골든타임이 있어요. 네네네. 네, 네. 그러니까 그 회사의 그 플랫폼은 몇 시에 올라가면 아 여기 매출 좋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럼 그때 그 상세 페이지를 좀 봐요. 아 여기는 이런 식으로 이걸 풀었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댓글을 이렇게 달았네. 리뷰가 이렇게 많네. 그걸로 보는 거죠. 상세 페이지하고 리뷰하고 매치시켜서 보는 거네요. 네네. 그렇죠. 어떤 거는 정말 말도 안 되게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실제 받았을 때 요만한 것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과장된 거죠. 네. 네. 그런 것도 보고 배우죠. 아 이렇게 하면 그만을, 좀 풍성하게 나오네. 그래서 나도 이제 이런 거 풍성하게 이렇게 찍어야지. 그렇게 배워요. 아 계속 남의 걸 잘 봐야겠네요. 네. 계속. 카피를 다 하지 마시고 네. 벤치마킹. 아름다운 표현이죠. 까다로운 고객이 결국엔 충성 고객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건 네. 실제 뭐 경험을 하신 건가요? 네. 그래서 뭐 얼마나 까다로웠어요? 눈물 나게. 정말요? 네, 눈물 쏙 빼시게 혼내시는 데도 있어요. 네네. 고객분이 혼내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의 고객이 네. 소비자가 될 수도 있고 기업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 말을 다 주워 담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고객이 상품을 받았는데 뭐 패킹이 좀 안 이뻤다거나 네네. 좀 뜯어졌어요. 네. 그럼 그게 이제는 저희 거래처한테 CS로 인입이 되겠죠. 그쵸. 그럼 이제는 저희 거래처에서는 아, 이렇게 배송이 됐다고 하니 뭐 다시 배송해달라고 네. 하거나 부드러운 경우는 이렇게 원만하게 되지만 강성일 경우에는 이거를 지금 팔라고 주는 거냐.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렇게까지 말씀은 안 하셨지만 눈치가 있잖아요. 네. 아 죄송합니다. 바로 재배송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근데 그런 말을 해서 제가 저희 뭐 회사에 있는 발주팀이라고 있어요. 그런 물류팀. 네네. 물류팀에 아 요런 제품 좀 신경 써서 뽁뽁이 좀 더 넣어주세요. 네네. 에어캡. 네네. 그러니까 한 말씀도 그냥 흘리지 않고 그렇게 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희가 제조사로부터 그렇게 올 때도 있어요. 네네. 그럼 동일하게 제조사에 전달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런 CS가 인입이 됐으니 네네. 좀 개선 좀 해주세요. 네네. 네. 그렇게 보완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고객이 그 상품에 관심이 없으면 CS 네. 안 남겨요. 안 사겠죠 그냥? 네? 그쵸. 그거 한번 사고 말겠죠. 근데 그 이제 뭐 블랙 컨슈머라고 하잖아요. 뭐 그런 사실 배송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건지 아니면 고객이 뭐 실수해서 했는지는 사실은 아주 정확하게는 사실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는. 억울한 경우 많죠. 어떤 경우들이냐 억울한 경우들이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있었어요. 네. 택배 기사님 갖다 놓으셨대요. 네. 근데 못 받았대요. 오 그럼 어떻게 해요? 근데 사진 찍었어. 누가 사진 찍었다고요? 택배 기사님 요즘 사진 찍잖아요. 에이, 도착했습니다. 문 앞에 놨습니다. 근데 말 그대로 분실이 된 거예요. 누가 가져갔거나 택배 기사님 찍고 가져갔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는. 그러니까 네. 확인할 수가 네, 확인할 수 없어요. 없죠. 예. 그렇다고 제가 그 동네까지 가가지고 CCTV 확인할 수도 없잖아요. 네, 네.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럼 이제 무조건 그냥 다시 보내주는 건가요? 그랬어요. 그랬어요. 아 그럴 수밖에 없죠. 사실 딴 게 없잖아요. 그렇죠. 네. 안 받 못 받았다는데 뭐. 그랬어요. 이게 회사마다 달라요. 뭐 다른 회사는 어떻게 대처하나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는 네. 고객 베이스, 고객 목소리 베이스가 좀 우선순위가 됐기 때문에 네. 고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시 보내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뭐 다른 데는 안 보내줘요? 그러니까 네. 무슨 말씀이냐면은 네. 증거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택배사에서 그거를 처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이거 택배사랑 거의 말씀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럼 이제 배송 기사님이 사진을 못 찍었다. 그럼 배송 기사님이 물어내시는 경우도 있고. 그럼 회사에서 물건 다시 보내고 배송 기사한테 돈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배송 그렇게 이제 물류랑 이렇게 하는 거죠 계약이. 그렇게 다들 아마 계약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비싸도 구매하는 상품들은 왜 이걸 구매하는 거죠? 비싼데? 상품의 가치 전달이 제대로 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절 때 이제 참치대첩이라는 그런 브랜드를 새로 런칭을 해가지고 네네네. 판매를 한 적이 있는데 네. 명절에 이제는 네. 참치회를 판다는 게 가능할까요? 참치회? 되게 생소하시죠?
아, 뭐 팔 수 있지 않을까요? 그 가족들이 있지. 같이 모여서 먹으니까. 예. 근데 이제 되게 명절 상품 하면은 예. 뭐 건강식품, 보조식품이라던가 떡 이런 예. 거 선물하죠. 한가. 네, 그렇죠. 근데 이제는 제가 저희 회사가 좀 큰 도전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 참치를 팔겠다. 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네. 그런 큰 회사가 홈쇼핑에서 완판을 했었거든요. 오, 예. 그런 사례들도 있었고 오. 퀄리티가 있었고 좋은 퀄리티 제공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명절 때는 한우 세트, 육회 이런 게 잘 나가요. 잘 나가죠. 그 잘 돼지고기 나가죠. 갈비 세트. 그러니까 네. 오, 참치도 되겠는데? 오, 참치 시장이다. 해보자. 네. 막 이렇게 했었는데 참치 통조림 많이 사가잖아요. 또 통조림 많이 네. 사가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어쨌든 막 첫 시도 하고서는 이제 그 브랜드는 없어졌어요. 왜요? 안 맞죠, 금액이. 러시아가 싸워가지고. 아. 전쟁을. 아, 세계적인 변수 때문에. 국제 정세에 대한 그것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있긴 한데, 뭐, 판매량도 좀 이렇게 기대에 못 미쳤을 수도 있고. 근데 저는 되게 큰 도전이었고. 네. 그러니까, 회사의 결정에 따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어쨌든 그런 도전을 통해서, 아, 이게 상품이 판매가 되네? 그걸 좀 느꼈어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었겠다, 근데 이거 준비하면서. 네,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회사 가가지고 이제 촬영하고 같이 막 이렇게 셰프가 쓰는 거 보고 막 상품 설명 듣고 데코레이션 하는 거 보면은 제가 경험하지 못하는 거를 이렇게 알기 때문에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왜 아까 초반에도 영어 하시지? 왜 이거 하냐고 그러잖아요. 제가 평생에 하지 못했던 것을 다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기록도 남기고 싶기도 했지만은 네. 새롭게 도전하시는 분들한테 좀 희망을 주고 싶었던 게 매출 0원에서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월 매출 2억까지는 비밀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있다. 이런 시기에는 누군가가 계속 동기부여 해주고 그런 사례들을 계속 공유를 해드리면 네. 조금 이렇게 좌절되어 있거나 막 희망이 안 보여 어려워 이렇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 텐데 나도 했는데 왜 못하세요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도 어쨌든 퇴사를 했고 다시 시작을 하지만 출근할 때 차에서 음악만 들거든요. 네. 예전에는 동기부여 영상을 봤어요. 근데 회사 다닐 때는 네. 왜냐면 내가 더 발전을 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생존이 목적이기 때문에 가서 죽으라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기 전에는 제 마음을 이제 힐링시키고 이런 과정 똑같이 그래서 힘내시라고 좀 그런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아, 네. 아, 오늘 말씀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